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한 컵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최근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자는 동안에 입안에 세균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이 상태에서 바로 물을 한 컵 마시면 입안의 세균을 그대로 마셔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건강에 나쁘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물을 어떻게 마셔야 건강에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에 입안에서 세균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침의 분비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입을 벌리고 자게 되면 입안이 마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라난 세균들이 입안의 음식물 찌꺼기나 잇몸의 단백질을 부패시키면서 입냄새가 나게 됩니다. 즉, 자는 동안에 입안에 세균의 증식과 부패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바로 마시면 세균을 먹는 것과 같고 반드시 양치질을 하고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안에 있던 세균들을 물과 함께 삼키더라도 사실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강한 위산 덕분인데요. 대부분의 세균들은 위산으로 인해서 사멸됩니다. 그래서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지 않고 물을 마셔도 괜찮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왜꼭 아침 공복에 물을 마셔야 건강에 좋은 걸까요? 정말 좋긴 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물한 잔을 마시는 것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자는 동안 우리 몸이 탈수가 되기 때문인데요. 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대사작용을 하고, 해독도 하고, 또 혈액순환도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과정에 모두 필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 세포들이 일을 하면서 수분 공급을 잘 받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즉, 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 수분 공급을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몸의 신진대사들도 활발하게 해주고, 또 면역력과 혈액순환, 그리고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는 동안에 수금이 공백되지 않기 때문에 혈액이 끈끈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뿐 아니라 평소에도 수분 공급을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면 중 수분 부족을 막기 위해서 자기 전에 물을 미리 마시고 자는 것은 좋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물을 마시면 혈액이 끈끈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바로 수면 중에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야 하고 이것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충분한 수분 공급이 중요하고요. 잠들기 전에 2시간 전부터는 물을 한두 모금만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평소에 혈관 질환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 또 심장병, 뇌졸중에 위험성이 있다면 잠들기 전에도 물을 마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죠? 바로 식사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은 괜찮을까에 대한 건데요. 식전에 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서 오히려 소화가 잘안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알고 계신데요.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식사 바로 전이 아닌 식전 30분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식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체중 감량을 하는 경우입니다. 관련된 연구가 있었는데요. 미국 연구진이 물 마시기와 체중 조절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데요. 과체중인 사람들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식사 전에 물을 2컵 이상 마신 경우 3개월 후에 평균 몸무게가 7kg 감소하였고요. 반면 식전에 물을 마시지 않은 경우는 평균 5kg 체중 감소가 있었습니다. 즉, 의미 있게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식욕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 재미있는 것은 식욕을 줄이기 위해서 물을 마신다면 따뜻한 물보다는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중 감량을 하고 계시다면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수분 부족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우리 국민의 약 62%가 본인 나이대에 수분 섭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물을 더 열심히 마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소에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수시로 마시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이 마르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탈수의 증상으로 봐야 합니다. 또 갈증을 느끼는 갈증 중추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탈수가 되어도 목마름을 못 느끼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성 탈수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뇌기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억력과 사고 능력이 저하되기 쉽고요. 또 피로감이 심해지고 또 긴장, 걱정, 불안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의식적으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2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물을 먹기 어려우신 분들은 레몬 조각 같은 것을 넣어서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커피나 녹차처럼 카페인이 포함된 것을 물처럼 계속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카페인은 오히려 탈수를 조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카페인도 가능한 줄이시는 것이 만성 탈수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건강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충분히 있어야 우리 몸의 세포들이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물 잘 챙겨 드시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